나는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의사는 계속 이렇게 살면 심각한 건강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건강한 음식을 샀지만 결국 피자를 주문했다. 나는 매번 내일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실컷 먹어야지 라고 했고 이런 생활은 계속되었다. 그날도 피자를 먹고 잠자리에 들면서 다음날은 건강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다음날 아침 배가 고파서 깨어났다. 냉장고를 여니 피자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여서 기뻤다. 완벽해. 피자를 집어들었다. 그러나 먹기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심한 복통을 느꼈고 배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급히 구급차를 불렀다. 구급대원들은 도착해서 내가 바닥에 누워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발견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네요. 구급대원 중 한 명이 말했다. 그 순간 나는 땀이 범벅이 되어 깨어났다. 꿈이었지만 너무나도 현실 같았다. 나는 이것이 신호라는 것을 깨달았다. 더 이상 건강을 내일로 미룰 수 없었다. 드디어 결심한 나는 일어나 운동복을 입고 산책을 나갔다. 그날부터 매일 걷는 습관을 들였다. 시작을 되돌릴 수 없지만 현재 위치에서 시작하여 결말을 바꿀 수 있다.